love you like. Come on. 쌍둥이네 이모님 날 밟던 레일 어선 스테이블 쌍둥이네. 42년 내 친구 전다리현 씨를 소개하면 대한민국 이 그룹 사운드의 전설의 불새라는 밴드가 있어. 그 불새라는 밴드가 이제 이태원의 그 캐피탈 호텔 라이트 클럽, 캐피탈 호텔 라이트에서 연주하는 네. 밴드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렇죠. 밴드야.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네. 기업이었으니까. 또 그거 다 10년 했을 거야. 와, 1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야. 우리 젊었을 때. 그룹 개최될 때까지 했어, 내가. 와. 난 한 번 한 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 맞아. 이제 그런 그 클럽 연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네. 박상민 밴드의 리드 기타리스트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안재욱 밴드에서 또 엄청나게 또 뭐 외국도 많이 다녔잖아. 이거 재욱이 형이 사준 거. 아 진짜? 네. 그럼 안재욱 밴드의 재욱이랑 뭐 같이 뭐 해? 아 뮤지컬 전에 같이 할 때. 아. 스텝들 잘 챙겨요. 제가 애가 좋다니까 애가 괜찮아. 재욱이가 가장 신뢰하는 뮤지션이야, 다른 형이요. 재욱이가 뭐 남자다운 게 있어. 네. 어린 나이에 태민이랑 규호랑 만나서 네. 음악을 하게 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최고의 행복.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하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을 시작하게 되고 얘들하고 같이 나눴던 우리 음악의 인생에 그럼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하고 같이 지금도 나는 거예요. 와, 근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또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 친구로 계속 같이 남아 있는 게 저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 쉽지가 않지.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부러워해. 보통 인연 아닌 거지. 이거 돈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좋은데 음악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하고 평생을 갈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지. 우리가 딱 한 잔 먹고 아니야 술 안 먹어도. 악기를 딱 잡고 얘기를 안 해도 서로 연주하는 게 우리가 얘기를 대화를 나는 거잖아. 김태원이가 인정한 네. D&D의 초대 멤버야. 다른 형이 왜 같이 안 하셨어요? 아니 대학을 가는데 그래가지고 아. 결국에는 이제 명지대를 들어가서 네. 명지대를 졸업을 했어요. 명지대 저 사학과를 제대로 졸업을 하셨어 이 양반이. 그때 태원이랑 계속 했으면 대학을 안 갔을 거야. 아마. 대학 안 가고 그냥 음악을 계속 할 수도 있었어. 근데 넌 대학 가기 잘했어. 그 대학이 뭐 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태원이가 기타를 너무 잘 쳤어. 태원이가 그렇게 기타를 잘 쳤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퀘스천하는 인간들이 많아. 정말 태원이 형이 정말 잘 쳤어요. 태원이가 정말 잘 쳤어. 그 당시에는 쳤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치는 애들이 없었어. 내가 산증이지. 신대철 신하의 신대철 전설의 기타리스트지. 네. 아유. 신대철도 잘 치지. 그 당시에 신대철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는데, 정말 천재적인 기타리스트인데, 네. 이제 그거에 비해서 태원이는 많이 정리가 돼 있었어. 그렇고, 이제 신대철이나 이런 그 당시 메탈 컴퍼니, 메탈 프로젝트 뭐 이런 쪽에 있는 친구들 볼 때는, 저 아저씨 쟤는 뭔가, 쟤는 약간 좀 속세에 많이 찌들은 그런 기타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때부터 걔는 자기 세계가 이미 그 전부터 그랬구나. 지금 세계가 그 세계가 똑같은 세계더라고. 그런 건 인정이 되더라고. 뭐 지금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약간 오버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셋이서 약간 머리 좋은 그 매니저를 만났으면 비틀즈가 됐을 거야. 그때 우리만의 창작곡이 있었어. 어? 외로운 들꽃. 외로운 들꽃 같이 만드셨다면서요. 많아. 그러니까 태원이랑 뭐 이런 애들은 라우드니스는 뭐 매트를 하고 올 때 우리는 발라드를 했으니까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 85년도 겨울에 만나서 곡 쓰고 달미 노래 뭐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혹시 내 님일까 뭐 이런 멜로디가 라인이 뒤에 있지. 아니야 아니야 나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있대. 지호 곡이냐 니 곡이냐. 오늘도 당신을 못 볼 것만. 그때는 야 그거 화음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때는 셋 넷 오늘도 당신을 못 볼 것만 같아요. 내일도 당신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내야 돼. 이걸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을 것 같아. 안 달어. 아니, 지금 벌써 이거 오죠. 이거 살도 안 쪄. 인공 그게 없잖아. 내가 보기엔 살도 안 쪄. 안 찌지. 나 술 그렇게 먹는데도 내가 아직 심하게 안 찌고 버티고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60대고도 안 될 때는 할 수 있어. 좋아하는 음악 하면 되는 거고. 옛날부터 꿈이 그거였어. 정말로. 무대 위에서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연주하면서 죽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거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 네. 굉장히 그 다른 형은 되게 낙천주의자야. 나랑은 그냥 말을 안 해요. 안 해도 다 알아, 서로. 근데 살면서 이태윤이가 그래도 인생을 헛살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한테는 진짜 이런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 네. 인생에 그런 친구만 있어도 행복한 거지. 그럼. 젓갈질 아무나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따위로 하려면 먹방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이것도 연습했잖아. 옛날부터 젓갈질을 잘 못했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무의식하면 이게 안 돼요. 야, 이것도 말하는데 미안한데 이게 좋다. 좋지. 술이 화가 안 가. 취하지도 않고. 네. 괜찮네. 이거 한 박스 부문네. 내일 바로 이걸 먹어야 돼. 그냥 그래서 목요일에 그냥 이걸로 그냥 하루에 한 병씩 먹고 자야 되겠다. 이걸로. 근데 이게 탄산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탄산이 없어. 좀 오래 보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유통 기한이 얼마야? 근데 뭐냐? 15일. 아 15일? 15일이야. 딱 떠 있어. 보통 일주일 정도가 제일 베스트지. 아, 이게 15일이야. 아, 그러네. 제주일로부터 15일까지. 이게 세 병으로도 충분히 취하지.